사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번역에 약간의 취미가 있어가지고 번역이 언제 됐는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질문을 예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이제 무식한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저 장자는 도도 뭐지 도쿄에서는 성경과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왜 유교 같은 경우는 공자님 사당이 있어가지고 예. 그 보통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제 그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장자도 마찬가지로 도교가 행성했을 때는 이제 그 보통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 들어보면은 이 내용이 그냥 글을 모르는 그 서민들한테 이게 읽혔으리라고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좀 예,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됐을 때에는 장자의 내용이 신앙이 됐을 때에는 이제 서민들한테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됐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화면 보여드린 거 보셨죠, 교수님? 예. 거기에 보면 장자 그림은 되게 문인화 형태로 그려지고요. 신격화되는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화진인 해가지고 신격화할 수도 있어요. 그 태상노군 또는 뭐 도덕천존 하는 식으로 노자를 신격화시키면 이제 그런 명칭으로 불리워지면서 특히 민간신앙, 도교에서도 굉장히 신앙을 합니다만은 민간신앙에서 노자의 위상은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그림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노자는 일단 친근감 있게 그려집니다. 굉장히 친근감 있게 그려져요.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 모습 같이 그려집니다. 자애로울 정도가 아니라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자애로운 모습. 그게 노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그게 뭘 뜻하느냐? 그게 바로 노자와 인민들 간의 거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근감이 있어요. 근데 장자는 당나라 현종에서부터 남화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신격화시키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노자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자 사상이 일반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진다 그거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글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뭐 한국 사람한테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그림입니다. 예, 그 점에서. 예. 장자가 10등 했는지 기다리지 않고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문장은 되게 호방하고 문장이 예. 뛰어나면은 예. 그게 어떻게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될지 어떤 한 사람 있고 예, 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남아있죠. 사실 이제 4편, 4편, 4편 이렇게 해서 이제 33편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편이 7편이 있습니다. 소유유 재물로 의지해서 양생주, 인간세, 대종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7편이 있는데 그 4편을 이제 장자의 가장 오리지널한 부분으로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려면 제자가 이렇게 있는 분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본인이 다 쓴 건지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전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도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쓴 글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슷비슷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글들이 이제 이렇게 좀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결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모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논어 같은 경우에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논어라는 제목 자체가 얘기해 줍니다. 논알로 말씀어. 공자님의 말씀을 의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경전결집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죠. 논어라는 말 제목에서부터. 네. 그러나 노자나 장자라는 글은 제가 볼 때는 좀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노자와 장자가 구별되는 점은 제가 일반적으로는 노자 장자가 같은 카테고리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그 같은 카테고리 속에서 노자 장자를 또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자는 운문의 형태로 시적인 또는
시나 격언과 같은 형태의 그런 문장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장자는 산문입니다. 풀어 쓴 글이에요. 풀어 쓴 그 속에 이제 사상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노자라는 성향을 가진 그런 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민간에서 또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 손에서 이렇게 전해오면서 가감되고 수정 보완돼서 노자라는 책이 결집이 되고 장자라는 책은 또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결집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좀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제 거기에 관한 많은 연구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은 이제 중국어로 좀 되어 있고 좀 그래서 읽으시기는 좀 쉬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도 뭐 고증학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좀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고 사적을 추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서 사상적인 문제와는 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학계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고증적인 문제는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요. 장자가 출현한 지 굉장히 오래된 뒤에 이제 이 조선시대에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각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에는 고려시대 때는 뭐 불교 때문에 아마 못 들어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네. 근데 그 전에도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 예.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아까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그 30쪽에 보면 가운데 인용문입니다. 삼국사기의 백결 선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 귀절이 이제 장자 사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목편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뭐 인용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고려시대 한림별곡에는 지식인들이 읽어야 할 책에 노자와 더불어 이제 장자가 들어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고려시대에 상당히 애독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장자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상자 전체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조선시대 이전에 관한 기록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데 어떻게 좀 뭘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역사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최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12세기. 네.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그때 나와요. 중국의 역사는 사마천의 사기가 한무제 때 아닙니까? BC 2세기. 이게 그냥 연대로 놓고 보면 1300년, 400년에 격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는 삼국사기인데 12세기 사마천의 사기는 BC 2세기 거기다가 더 올라가면 뭐 춘추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책들도 역사서인데 그건 이미 춘추시대에 저술된 책들 그런 것까지 비교를 한다면 뭐 너무 좀 차이가 많아서 중국과의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없는 부분을 추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연관되는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서가 왜 그렇게 적은지 삼국사기를 쓸 때도 분명히 그 쓰는 원전이 있었을 텐데 원전이 있었죠. 참고할 서적을 그 여러 서적을 참고해서 삼국사기를 썼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옛날부터 뭐 계속 몇천 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고 그러면 뭐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한자를 같이 공유를 했고 네네네. 했으면 중국의 문물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서도 분명히
그런 뭐 그 사관도 있었고 다 있었을 텐데 중 전란이나 뭐 화재 이런 건 중국이 훨씬 더 빈번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오히려 안정적이었죠. 거기에 비하면. 뭐 네. 어떤 왕조든지 왕조가 들어서 뭐 5-600년을 다 갔는데. 네. 왜 삼국사기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그 옛날 책은 고려시대 책만 해도 다 없어진 이유가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일본에도 갔지만 일본에 간 게 다 그거가 단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참고하면 금선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나와 천축국정 같은 것은 저기 번학에서 발견됐지만 그 책은 없더라도 그 책을 언급한 거라도 어디 나올 만한데 일본에서 많이 가져갔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그렇다고 하여튼 누가 미스테리다. 네. 인위적으로 그 계속 그 왕조가 바뀌면서 절멸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 샅샅이 찾아. 그래도 중국에서는 오히려 진실한 분석 행위도 있었고 하면서 그래도 그 계속 그 저 책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혀 찾을 수 없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을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스테리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려와 조선의 건국 사이에 저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고려와 이태조의 건국 사이에는 뭐 그렇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닌데 사상적으로 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뭐 무신 정권의 여러 난둘도 있었지만 이제 몽고의 침입이니 거란의 침입이니 좀 굵직굵직한 외침들이 좀 있었고 아무튼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게 팔만대장경이고 뭐 살아남을 건 살아남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고구려의 뭐 사기고 백제의 무슨 뭐 유기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 이름만 전해지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는데 아마 삼국사기를 집필했을 때는 다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다 적혀있고 그건 좀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 갔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저는 뭐 거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이고 사견인데 이태조의 건국에 동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서적을 감추고 잠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근대 비극이라면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전에 선생님한테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네. 삼국사기 김부식이 썼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최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자기 참고했던 건 다 네. 원 삼국사기라는 게 있었던 원 삼국지가. 네. 이거를 완전히 그냥 없앴다. 네. 이렇게 다 제가, 없애고 네. 이제 본인 걸로만. 자기가 찾고다. 그분이 철저하게 사대주의자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 싹 예. 없앴다는 얘기를 예. 들었는지 그런 건지. 저는 참 아쉬운 뭐 그럴 수 있지만 책이 딱 한 권밖에 없는 거 김부식이가 혼자 다 뭐 독차지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때도 제야도 있었고 시골에 묻혀 있는 책도 있었는데. 아, 근데 전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귀해지죠. 엄청 귀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뭐가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뭐 단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장자진도 나가죠. 예, 장자진도. 예. 장자진도를 조금 나가고 예. 이따 끝날 때 또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이제 7원책이 서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인데요. 그 복사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문하고 발문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 책들을 보면요. 서발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서문 발문이 가장 중요한 글이에요.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서발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문 발문에는 저자가 누군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관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발, 되게 이제 앞에 있는 걸 서라고, 뒤에 있는 걸 발이라고 하는데, 서발을 옛날 고대 문헌들을 보실 때는 가장 중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긴장해서 보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행간을 읽어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부터는 원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원문을 위주로 합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원문을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을 읽을 테고, 저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는 한문을 좀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원문을 한글을 읽는 동안에 한문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요 글이 이렇게 내가 번역을 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면서, 들으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제 이야기는 그냥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는 한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권해는 어렸을 때 고전을 공부하면서 한번 장자의 문에 들어가 그 괴상한 말솜씨를 엿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괴상한 말솜씨라고 했어요. 괴상한 말솜씨.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괴상한 거죠. 그뒤 경신년 가을 서쪽 변방에 귀향살 때에, 이게 바로 1680년 경신 대출척이라고 하는 남인이 이제 실각하는 당쟁의 와중에서 이제 경신 대출척이라고 불리는 남인이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한 그때 그 사건입니다. 심란하고 답답한 심사를 풀 길이 없었는데, 그러겠죠. 심란하고 답답한 심사죠. 자기 혼자 쫓겨난 것도 아니고, 예, 온 가족이, 온 자기의 그 뭐랄까요, 그 동지들이 다 쫓겨난 거죠. 남아경 한 부를 가져다가 읽어보니 마음이 즐거웠다. 이게 이분의 솔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남아경 한 부를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그 유배를 떠나면서 그 유배지에서 읽을 책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남아경을 챙겨가지고 가면 그 속에서 깊이 침잠하면서 이걸 음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옥중에서 뭐 편지를 쓰고 뭐 이런 우리 그 어른들의 그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옥중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럴 수 있는 이제, 참 아이러니인데, 예. 이 유배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벼슬 살 때는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그 관직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짜져봤는데, 출근 시간이 언제입니까? 출근 시간. 당상관일 때. 출근 시간이 언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되게 임시 다음이니까. 아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나와서 조정에 나오면 다 바로 출근에 있어야 돼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 인시 이전에 아마 자시 축시, 뭐 축시경에는 일어나가지고 인시 이전에 아마 그 대기소에 가서 당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임금님이 곧 이제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분약해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겠죠. 출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술 먹고 조금 늦게 이렇게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퇴근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벼슬길이라는 것이 요즘하고 달라요. 더군다나 임금님을 모신 자리인데 늦어진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좀 바로 그날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저 유배를 간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뭐 부자유한 저기가 될 수도 있지만, 책을 가지고 가면 마음껏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마음껏 글을 읽을 수가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중국
그 동양 사상, 한국 철학 뭐 이런 것들의 중요한 저작은 대부분들이 유배지에서 쓴 것들이 많아요. 유복 선생님은 약간 외외인데 유복 선생님은 이제 일찍 뭐 작고도 하셨습니다만은 뭐 계속 그 벼슬길에 있으셨지만 출중한 글을 많이 쓰셨는데 대부분들은 이제 한직에 있거나 유배를 갔거나 무직이었을 때 그때 이제 쓰시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리고 낙방거자가 좀 중요합니다. 과거에 낙방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부터 다시 벼슬을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과거에 급제했다고 바로 벼슬 주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급제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한다면 벼슬을 따는 것은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별 따기를 더 힘들었대요. 더. 그 벼슬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또 교체가 되지 않도록 또 운동을 또 해야 되죠. 무상하죠. 무상해. 화무십일홍 세무십년거라는 말이 저는 그 당시에 실적을 반영한 말이라고 봅니다. 아마 10년 동안 벼슬을 살면 잘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벼슬을 살면 잘 사는 거죠. 10년이. 교체가 3년이었던가요? 옛날 정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뭐 좌천을 할 수도 있고 파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뭐 상소가 올라가서 뭐 탄핵을 당해서 무슨 독직 사건에 또는 뭐 그 지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뭐 암행어사에 의해서 또는 뭐 뭐에 의해 가지고 파직을 당하는 부직일수죠. 네. 그게 세무신년 거예요. 벼슬길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참 좋은데 그게 지키기가 어렵고 또 있을 때 좋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관리들은 봉급이 많지가 않았대요. 그게 문제죠. 봉급이 많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어떻게 합니까? 황희정승 벼랑벽에는 늘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황룡 청룡이 춤을 췄다는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벼랑벽을 보수할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자기 식구를 데리고 와서 서울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 정도로 공급을 안 줍니다. 당상관이라 할지라도 하인까지 거느릴 형편이 전혀 못 돼요. 서울에서 집을 마련해가지고 대갓집을 마련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돈을 안 줘요. 봉급을. 그래서 그 옛날에 청렴 결백한 그 벼슬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서울에 있는 그 내직에 오는 것을 선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내직은 권력을 쓰지만 돈이 없고 외직으로 나가면 권력으로부터 좀 멀어지지만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판공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상당히 많이 좀 자유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마구 결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행어사한테 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가 되는 거죠. 아무튼 목 좋은 이런 군수, 현령 이런 데를 오히려 자기 직급을 낮춰가지고 지원해서 나갔다고 외직으로. 이제 그 외직 사례를 한번 잘하고 나면 평생 먹고 살 것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즐거웠다. 네. 솔직한 심정이죠. 이 세상에 유교의 육경에 있는 것은 마치 해와 달과 같고 환하게 일상을 비춰주니까 해와 달과 같죠. 남아경은 영산대천의 기화요초다.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풀들과 같다는 거죠. 이것은 제스처죠. 제스처. 제스처죠. 하고 싶은 말은 반대였을 텐데 차마 그렇게 못한 거죠. 차마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서삼경 같은 글들은 해와 달과 같이 이 대명천지를 밝혀주는 진리의 서지만 뭐 노자 장자 정도는 그저 뭐 이렇게 한번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화요초 정도다. 아,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낮춰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건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은연중에 비치는 것 뿐이지 제대로 말하는 것은 뭐 아니죠. 해와달은 한때라도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초 역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니 또한 없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와달만 보고 살겠느냐.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한시름을 놓고 향기를 맡으면서 저 멀리 국화 향기를 맡으면서 남산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이게 도현명의 그 귀걸이에서 나오는 명구 아닙니까? 조선의 선배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귀절이 바로 이 귀절이죠. 도현명의 귀가래. 동리제국화.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해서 유연견 남산. 저 멀리 남산을 바라보.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장자와 같은 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고온한 뜻과 웅장한 말솜씨는 풍운이 일어나듯 귀신이 출몰하듯 천변만화에서 사람의 안목을 깨우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기 천하의 기이한 문장이라 할 만하다. 장자의 문체를 극찬하는 거죠. 장자의 사상이 아니라 장자의 문체를 극찬하는 거죠. 장자의 형식을 극찬하는 거죠. 생사에 매이지 않고 무라를 초월하여 이욕을 버렸으니 더러운 속세를 시원하게 초월하고 우주를 벗어나는 상상력은 도의 통달한 이의 언설이라고 할 만하다. 네. 이렇게 글을 가지고 글만 보면서도 도를 통달하게 해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글을 보면서도. 다리를 개고 앉아서 몇몇 수도 10년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경지를 글 몇 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장자는. 다만 저 인의를 꾸짖고 성인을 나무라며, 이게 이제 공자를 비판한다는 귀절이죠. 공자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인의를 꾸짖고, 인의가 뭐냐 도대체가. 정말로 인하다는 게 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인하다고 해놓고 불인한 짓은 온통 다 하고 인하자고 해놓고 독재 정권으로 가고 그런 거죠. 괴상 망측한 말들을 제멋대로 명교에 밖에 벌려놓았는데 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교의 가르침을 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통한 가르침이죠. 명분. 명분이란 건 뭐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운 것이 임금의 명분이요. 신하는 신하다운 것이 신하의 명분이죠. 그런 명분의 가르침을 명교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유교를 명교라고 부릅니다. 유교는 명분을 중시하고 이름을 중시하고 그 기이한 글들은 참으로 기발하다 할 수 있지만 그 구절구절은 한결같이 같은 뜻일 뿐이다. 더러는 은미하고 괴팍해서 가려놓은 뜻을 따져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장자의 난해처를 이야기하는 것, 읽기 어려운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리저리 펼쳐놓아서 맞는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리저리 그냥 막 그저 굴려만 놓지 어디 가서 딱 제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그리 마구 돌아댕겨요. 그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죠. 마구 말을 달리면서 주마간산이란 말인데 마구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산을 오랫동안 쳐다봐야 되는데 숲도 바라보고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말을 타고 막 달려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해버려요.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두 다 취할 수는 없어요. 네. 다 좋은 것은 아니야. 어떤 것은 취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장자 사상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 제가 여러 도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글들이 취합됐을 것이다 라고 말해 부분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사상들이 장자 속에 섞여 있습니다. 순정한 책은 아니에요. 사실 순정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뭘 보고 순정이라고 할 것이냐가 문제죠. 뭘 보고 순정, 논어는 그럼 순정하냐? 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사상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다 다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은 먹어야 하지만 입에 가득 넣고 삼킬 수는 없다. 이게 선어입니다. 선문다. 꼭 필요해. 소금이라고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짠 소금을 잔뜩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필요할 때 이렇게 먹어야 그게 소금이지. 그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할 수는 없다. 장자의 그 다양한 사상들은 적재적소에 이렇게 맛을 보는 것이 좋은 거지. 그걸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적재적소에 먹는다면 소금과 같아요. 소금. 근데 그걸 장자가 좋다고 해서 그냥 통째로 장자를 다 먹으려고 하면 못 먹는다는 거죠. 장자를 읽는 법을 얘기하면 장자를 이렇게 읽어라. 필요할 때 소금을 찍어 먹듯이. 독서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한꺼번에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소금 정해놓고 끝까지 그냥 다 읽고 마스터하기를 좋아해요. 옛날 시험 공부할 때 그 방법이죠. 마스터. 그런데 그게 마스터가 되느냐? 수학책 같은 것들은 마스터를 해야죠. 미분적분 하면 미분적분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를 해야 미분적분이 마스터가 되죠. 근데 이런 책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유유 안 봤다고 해서 장자를 모르는 거 아니고 장자 천하편까지 안 봤다고 해서 장자를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한 귀절만 봐도 돼요. 한 귀절만 봐도 장자의 맛이라고. 내 신발이 내 발에 가장 잘 맞았을 때 발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우리를 도의 세계로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말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도를 깨닫고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말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한마디 말도 천만 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더 큰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장자는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필요할 때 소금 찍어 먹듯이. 끊임없이 봐. 끊임없이 보다 보면 장자라고 하는 양념을 맛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문장 중에서 꽃뿌리처럼 빼어난 글을 따서 이게 이제 칠원, 칠원은 이제 장자가 칠원의 관리를 했다는 말이고 책이 기이한 것들을 캐냈다라는 뜻이 이제 요 뜻이라는 건 이제 이름을 들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어떤 이가 내 글을 보고 나무라며 말했다. 그대는 붓대령으로 하늘을 보고선 이것을 하늘이라 하고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떠서는 이것을 바다라고 하니 대도를 깨달은 이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장자를 안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장자 전편을 가지고 쓴 게 아니거든요. 한 10분의 1 다이제스트판 이거든요. 이렇게 10분의 1로 따가지고 네가 장자를 안다고 하시면 이걸 지금 비판한 거죠. 네. 그러자 그 권해의 대답이 겉장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형산에서 옥을 캐고 바다에서 진주를 얻지 않습니까? 네. 옥출공강. 옥은 형산에서 나고 바다는 진주에서, 진주는 바다에서 나요. 세상의 돌이 다 옥이 아니고 모래가 다 구슬일 수 없으니 다만 그 진기하고 좋은 것만을 취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울러 나는 이를 세상에 두루 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이 세상에 널리 펴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내 책을 이 세상 사람들 다 읽으라고 권하는 건 아니라 상자 속에 잘 보관해 두고 싶어. 그리고
후세 내 뜻을 아는 사람이 이 상자를 열고 나를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 말이죠. 이게 권해의 생각이죠. 권해가 장자를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거죠. 오랫동안 자기 생각을 정리했을 거라는 것이 묻어납니다. 이 글을 잘 읽어보면. 네. 숙종 7년 2월 권해가 서를 쓰다 꼭 요 무렵에 쓴 것 같아요. 2월달 숙종 7년에 2월달 요 무렵에 봄이 왔을 무렵에 설날을 지내고 정월 대보름도 지내고 요 무렵쯤에 봄날이 왔을 때 아마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남아진경 두목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 책의 원본인 명나라 말기에 육서성이라고 하는 보사가 쓴 서문이에요. 그 39쪽은 그냥 39쪽 말기부터 볼까요? 마지막 단락. 아는 것이 병이라. 아는 것이 병이. 아는 것이.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것이 병이. 병이 나기도 전에 약을 쓴다고 하다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는 거죠. 병이 나기도 전에 약을 써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준비성이 많은 건데 육서성은 이걸 비웃고 있는 거죠. 병이 나기도 전에 약을 쓰다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는 거죠. 네. 잘 한번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이 나기도 전에 약을 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약부터 쓰고 있어. 인삼을 위주로 하고 환기를 보조로 썼어요. 이게 이제 한의학적인 지식이죠. 산중에 있다 보면 한의학적인 지식은 상식이에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도사들이 되게 뭘로 호구를 하는 줄 아세요? 뭘로 도사들이? 침과 약입니다. 침하고 약.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산중에 있던 도사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산을 내려와서 약과 침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보수를 받아서 그걸로 산중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좀 지식이 많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산중에 있다 보니까 아프면 자기 혼자 치료를 해야 돼요. 의원이고 보고 찾아갈 겨를도 없어요. 아프면 본인이 치료를 해야 돼요. 스스로. 인삼을 위주로 하고 환기를 보조로 쓴다는 말을 보면 벌써 이건 고려 인삼이거든요. 인삼은. 중국 인삼은 약효가 없어요. 이건 고려 인삼이에요. 고려인삼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명나라 말기에 산중에 있던 도사도 고려인삼을 얘기한 걸 보면 고려인삼의 약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신이 중국에 갈 때 최고의 선물 또는 최고의 그 무역품이 뭐냐면 인삼이에요. 인삼. 중국 사람들은 인삼을 보면 아마 그냥 예, 다 허용을 해줬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문을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뭘 바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삼들을 제일 많이 선호를 했대. 인삼이 최고죠. 중국 무역에서 인삼이 최고. 인삼을 위주로 하고 환기를 보조로 써서 마침내는 독을 키워 사람을 해치는 짝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각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인삼과 환기는 원기를 도두는 약재예요. 근데 미리 보약을 쓰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서 열독이 생긴 경우를 말한 듯하다. 이게 저도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한의학한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인삼과 환기의 효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병이 나기도 전에 약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약을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보약. 보약을 먹는데 인삼을 위주로 하고 환기를 보조로 쓰다가 그게 지나쳐가지고 열독을 일으켰어요. 말하자면 뭐 화기가 거꾸로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가만히 가라앉아가지고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허혈이 뜨거나 뭐 이런 거 병이겠죠. 섭생을 잘하는 자는 함부로 무망의 약을 쓰지 않는다. 이 무망의 약도 무지하게 어려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망의 약은 주역의 무망계에 나오는 말인데,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 경우를 말해요.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간단히. 예? 감기. 왜? 감기 몸살과 같은 그런 경우죠. 감기 몸살과 같은 경우. 또는 인간의 자연 면역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경우. 옛날에는 병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약물을 써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병을 돋구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더 많았을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의학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게 바이러스인지 무슨 뭐 세균인지 뭐 이게 뭐 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관절이 부었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피의 문제인지 바이러스의 문제인지 뭐 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망의 약, 무망의 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 치유력 또는 면역력을 통해서 약을 쓰지 않고 낫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망의 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약을 쓰지 않고도 낫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뛰어난 덕은 무의하여 일부러 자구하지 않지만 도를 잃어버리는 데야 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귀절은 그 말입니다. 도를 잃어버린 뒤에 덕을 사람들이 강조를 하게 됐고, 덕을 잃어버린 뒤에 인을 강조를 하게 됐고, 인을 잃어버린 뒤에 의를 강조하게 됐다. 이런 식의 논리가 노자 39장, 노자 하편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귀절이죠. 인은 행할만 하지만 의라는 것은 버려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노자의 39장에 나오는 그 말을 갖다가 쓴 말입니다. 인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가치 있는 도덕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의의를 강조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회다. 정의를 외치는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라는 거죠. 정의를 외치는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라는 거죠. 지금입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정의 구현 사회. 그래가지고, 예. 지금까지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의 문제죠. 그 텔레비전에도 존 롤슨과 누가 나오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엄청난 강연을 뭐 하버드 대학 교수인가 뭐 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의를 얘기하는 그 사회라는 것은 불행한 사회라고.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불신하게 된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 틈만 나면 서로 사기를 치는 상황으로 빠져버렸다는 걸 말해요. 정의가 정의를 외쳐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불신하게 돼요.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신뢰에 기반한 협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버린 거죠. 신뢰에 기반한 협동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도 아니고 그것만도 못한 참 어려운 상황이죠. 소박함을 보이고 질박함을 지키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노자의 번역문입니다. 말하자면 소박함과 질박함을 지키며 살으라는 거죠. 호화롭고 사치롭고 번쩍번쩍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소박하고 질박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 소박하고 질박하게 살아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까지는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고 제 마음으로 몸으로 납득이 됩니다만 아마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아마 쉽게 귀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박하고 질박하게 살아라. 인생 폼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소박하고 질박하게. 촌스럽다. 예? 그러면 촌스럽다고. 촌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그 노자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 역설을 이해해야 돼, 노자는. 장자는 문체를 이해해야 되고 노자는 역설을 이해해야 그 속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여서 이것도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 말이죠. 생각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여서 저 한의원에 가면 좀 써여 있죠. 건강 10계명 해가지고 소사과욕 이런 거 쓰면 자네요 내가 면 거기서나 볼 수 있는 비전이죠. 생각을 적게 하고 하면 예 동의보감 동의보감 예 조용하게 천하를 다스려야지 천하를 가지고 인류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현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말. 네. 이 말은 이제 현대적으로는 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인유를 버리고 무의 자연으로 다스리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는 현대적으로는 납득될 수 없는 말이고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천하를 인유로 다스리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예, 억지로 다스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강요해가지고 뭘 시켜먹으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허정염담으로 조용히 무의로 할 수 있다면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자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겠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요. 예, 그냥 놔둔다고요. 그건 제 선생님은 거의 도의 경지에 이르시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허정염담으로 즉 다시 말해서 무의자연으로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는 비결이죠. 억지로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저 학원 뭐 과외 뭐 등등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약간 무조건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선생님의 견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창의적인 머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네. 뭔가가 잘못 또는 뭔가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억지로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과연 이게 아이의 더 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학 이후에 한 60년, 70년, 80년의 일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트레이닝이 얼마나 가정에서 이루어졌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좋은 대학만 보내면 끝입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이 먼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공부를 하면 돼요. 장자책을 좀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용히 침잠하면서.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아버님들도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장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직장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벌써 회식 있고 손님 접대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42쪽으로 건너갈게요. 오라, 요순으로부터 공맹에 이르는 많은 문장 중에 인간 본성을 저울질한 말이 정밀웅장하기로 남아경을 넘을 수 있는 글이 있었던가. 정밀하면서도 웅장하기로 남아경을 넘을 수 있는 글이 있었던가. 육아경전을 말하는, 요순으로부터 공맹에 이르기까지라는 건 육아경전을 말합니다. 육아경전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해줄 때는 육아경전이 최고입니다. 최고죠.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축사 이런 거 할 때 최고로 좋은 말이 육아경전의 공자 맹자의 말씀이죠. 공맹께서 말씀하시기라는 게 최고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육아경전이 최고인데,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 간의 공맹 얘기를 계속하면 그 친구 떠나갑니다. 그 희한해요. 친구들 간에는 공맹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 자신에 되돌아와가지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공맹의 가르침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과 영감과 힘을 줄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여튼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공맹이 최고입니다. 제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것보다 능가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관계가 점점점 폭이 좁아지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공맹의 말을 자꾸 쓰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정말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노장식에 이 얘기를 했다 어떨까? 이게 어떨까? 한 시간 남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서문답처럼 가야 돼요. 서문답, 스님 서문답처럼 가야 돼.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능한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양유엄도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육아의 가르침이 훨씬 먹혀들기가 쉽고 좋고 편하고, 사적인 자리,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우에는 도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를 알려준다. 육아의 가르침대로를 그냥 철두철미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저는 그런 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퇴계, 율곡 이런 훌륭하신 선현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권해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또 많은 지식인들은 그렇게 못 살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유음도. 그게 무슨 말이냐? 쌀밥만 먹고 살 수 없고 보리밥도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분식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 3대 요소를 다 같이 먹어야지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되는 대로 비유해 놓은 말이 사실의 반대인 듯 하지만 네, 역설적이라는 말이에요. 역설적이에요. 반어적이고 역설적이에요. 그 녀석 참 밉게 생겼네. 네,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서 쓸모없는 것 같지만 권변에 맞는다. 권변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권변.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상황에 잘 맞는다. 그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잘 맞는다. 저울 때 권, 변할 변입니다. 저울 때는 다른 물건에 따라 가지고 균형점이 달라져요. 그게 권변이에요. 그래서 딱 균형을 맞추는 거죠. 권변. 이로써 신명의 덕에 통하고
만물의 실정을 분류한 즉 신명의 덕에 통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장자사상을 통해서 신명에 통한다라는 말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신명은 무슨 뜻이겠느냐? 요새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신명난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해탈이요? 아, 뭐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본질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본질.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다. 만물의 실정을 분류한다.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분류가 가능해요. 분류 굉장히 중요하죠.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43쪽. 오라. 포종이 칼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것은 눈에 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아까 망하의 경지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칼을 들고 19년 동안 칼을 잡은 포종입니다. 백정으로 19년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19년은 사실은 별건 아니죠. 19년 뭐 한 사람 많죠. 달인 이런 데 보면 뭐 몇십 년 하는 분들 많습니다. 40년, 50년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19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짧아서 그래요. 평균 연령이 짧아서 19년 동안 한 분야에 종사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 이 당시 춘추 전국시대니까 평균 연령 한 10대 후반쯤 될 겁니다. 아니면 1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 19년 동안을 한 업계에 종사했다는 건 축복받은 일이죠. 포종이 칼을 가지고 소를 잡을 때 놀았어요. 거기 장자의 분 뭐라고 했냐면 춤을 추는 것과 같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소를 잡는 모습이 춤추는 것 같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놀아요. 칼 가지고. 눈에 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소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허공에다가 칼을 이렇게 칼춤을 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저거 손데 어떻게 잡지? 어떻게 해체하지?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무라일체죠. 무라일체가 된 거죠. 국오의 각에 좋은 말이 남아있지 않던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의 관상을 잘 보니까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백락이라는 인물. 네. 네. 말의 관상을 잘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쓱 말가게 해가지고 관상을 쓱 보면, 좋은 말을 싹 골라봐요. 그래서 백락이 지나가고 나면 가게 좋은 말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열자에도 나오는 말인데 말의 관상을 잘 보는 사람에게 천하의 병마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리비리 비리먹은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나중에 길러보니까 명마로 탈바꿈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간파해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상, 상을 본다. 이 미신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이 상을 보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굉장히. 왜 그랬을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없기 때문에 상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물건의 품질을. 별걸 다 보고 상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소, 말의 상을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닭도 상을 봐요. 닭. 개 상을 본다는 말을 보고 내가 한참 웃었어요. 개. 닭도 상을 보고 골라요. 좋은 닭을.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설득한 것도 있고 유추를 한 것도 있고 그냥 막연히 추리를 한 것들도 있고 그렇죠. 막연히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해낸 거죠. 천리마를 찾아내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천년이 지난 지금 장자를 알아보는 누가 누구인가. 예, 벌써 이때부터 천년이 지났다는 거죠. 명나라 이때까지. 장자를 알아볼 리가 이미 없어졌던 거 아닌가. 알아보는 이가 누구인가 궁금한 거죠.
만일 장자를 두고 성인을 모독하고 도에 어긋난다고 하거나, 이게 장자의 일면만을 본 거죠. 장자의 문자만을 본 거죠.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뜻이 크기만 하고 현실에 맞는 것이 없다고 비판한다면, 이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 행간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한 말이죠. 나 육소성과 장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장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도사예요. 별로 언급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워낙 그 글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글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그냥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문에 소유부터 들어갈 거고요. 책을 좀 구해보시고, 혹시 못 구하시면 다음 주에는 아마 여기 책이 또 제가 주문한 게 올 거예요. 그 책을 구입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교부문 같은 데 신청을 하면 다음 주 초반에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저 아까 소강준 선생이 여기 책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다가, 근데 그 사실은 이 지역은 공자에게 이제 뭐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공자 책이라고 봐도 마음이 아닌데, 주석도 다 아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이러한 것이 좀 많이 보입니까? 저는 노자가 했다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노자는 주역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노자 사상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로 주역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령 그 어떤 측면이냐, 주역은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는 노자가 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모두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궁극적인 도를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그 주역에서 중요한 두 가지 관념이 있는데, 이제 음과 양이라는 관념입니다. 세상은 이제 음양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어떤 상호 영향과 대립과 운동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데, 그 음양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본다면,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주역과 노자는 서로 거리가 멀리 있는 책 같지만, 그 내면적인 것으로 본다면 사실은 주역 자체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저는 노자 쪽에서 찾아야만 오히려 주역 사상의 진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체라는 말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라고 하는 개념을 소강전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노자가 말한 도가 주역의 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을 준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읽다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자가 말한 도가 주역에서는 이제 이름이량 비의 도라고 말을 했는데, 노자는 그런 식의 논법을 뭐 바로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내면적인 사상을 본다면 정말로 주역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거기서 말씀하는 도라는 건 뭐 본질이라고 이해해서 되나요? 피상적으로는 본질이고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본질보다는 더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장자는 또 조금 달라지고요. 네. 그럼 공자가 얘기하는 도하고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거의 같은 말 아니에요? 사실은. 아,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자기들이 잘 모르는. 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공자가 말하는 도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도.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초신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대하고 이 사회를 대동사회로 만들 건가라고 하는 인간의 도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노자는 사실은 인간의 도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해요. 인간의 도라는 말은 부족합니다. 노자는 인간의 도가 아니고 인간이 가야 될 도예요. 이 사회적인 도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노자가 볼 때는 일종의 가상적인 또는 열등한 세계죠. 열등한 세계. 근데 공자가 생각할 때 이 세계는 그냥 리얼하게 있는 이대로의 세계 전체죠. 이 월드가 그냥 이대로 있어요, 공자. 근데 노자가 볼 때는 이 월드는 좀 열등해요. 열등하다기보다는 더 고급의, 더 고차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자기는 봤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고 싶고 그걸 지향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뭐 다 인간과 관계된 도죠. 그러나 공자가 말하는 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의 도라고 한다면, 노자가 말하는 도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저기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아까 음양오행이 한나라 때 만들어낸 거라고 했는데, 지역을 보면 거의 음양오행이 많이 아닙니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 주역의 원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주역의 원문이 뭐냐면 괴사하고 효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상전, 단전, 계사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빼버리고 괴사하고 효사만 먼저 보세요. 그게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과 단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사전을 보시고 이렇게 되는데,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나라 때 정립이 됐고요. 한초에 그 이전의 음양오행 개념과 한초의 음양오행 개념은 전혀 달라요. 질적으로. 네,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초 음양오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학 또는 역술에서 말하는 식관시비지를 동원한 그런 음양오행의 계산법들이 거의 다 나와요. 한초에 그렇게 급작히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도 신기할 정도로 나와요. 놀라울 정도로, 뭔가 누가 와서 가르쳐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전국시대, 전국시대, 선진시대, 전국시대까지의 음양오행 사상의 발달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국시대에 말하자면 발달한 음양오행 사상을 한나라 때 이렇게 집대성했다고. 뭐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에 말하자면 주석서를 쓴 거고, 그게 그렇죠. 뭐 이제 네. 뭐 효산, 괴산, 그 다음에 상전, 단전, 그런 게 뭐 공자가 얘기하는 주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음양오행 뭐 이런 것들이 주역사상으로 본래부터 있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마 제대로 공부한 주역학자라면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한나라 초에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당나라를 거치면서 또 분화가 돼요. 역학이라는 것이 주역 자체에 대한 텍스트를 위주로 하는 경학이 있고, 요것들이 이제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역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역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생되는 부분들이 당나라 때부터 이제 떨어져 나와버리죠. 한나라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동거를 해요. 그게 이제 경시역전이니 또 여구이니 뭐 이런 책들에 조금 이제 그게 남아있는데, 예. 이제 당나라 때 오면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무슨 뭐죠, 동방사기니 뭐 등등 막 그런 이름들을 달면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게 또 분화가 돼버리죠. 아무튼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겹겹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노자 장자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겹겹이 누적돼 있어요. 뭐 도가 요가 사상이야. 나중에 가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주역.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상경도 같은데. 이제 뭐 서수삼경은 그래도 좀 이제 육아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좀 보는 편이고요. 이제 주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체성이 뭐냐, 그 사상적인 판가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는
조금 논란이 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아를 선호하는 분들은 당연히 육아경전이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단전, 상전, 개사전, 설계전 이하하는 그런 주역의 전들이 전부 공자가 썼다고 믿는다면 이거 다 공자의 작품, 거의 뭐 90%가 공자의 작품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공자의 작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그 나이브한 견해고 현대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백서주역 같은 걸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예,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